저야 뭐 메가만 먹으니까. 아이고 엔젤리스 좀 비싸요. 24시간이니까 20일 엄청 드는 거 아니야. 그리고 그때 오는 애들은 뭐 먹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요새 또 커피가 늦게 먹으면 안 좋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나요? 어 맞다 지갑. 아 지갑 가져왔네. 아 오늘 제목은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삶에 있어서, 그리고 어떻게 매니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. 그 단계에 대해서 저희 몇 개월치에 대한 계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. 스트레스는 필요하다. 아휴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고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구독자님도 아니면 구독을 안 하셨더라도 저에 대한 이런 영상을 보시고 스트레스가 있으시다 하니까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. 왜냐하면 자기 한계에 대해서 바운더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. 생각의 틀이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스트레스가 있어도 어때요? 그리고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공론회장을 마련해서 뭐 단 그건 있습니다. 서로 인정해야 되고요.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힘드신가를 누구한테 얘기는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여러 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엔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거든요. 혼자 뚱뚱 앓으면 절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보는 어항 있잖아요. 물고기 어항 못 넘어가요. 왠지 아세요? 그걸 넘어간다고 했을 때 죽거든요. 잘못하면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. 생각이 틀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받아줄 수 있는 어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. 뭐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 이것도 걸어가면서 햇소리하네. 햇소리. 자 이제 미터세타 관악으로 자 들어가고 있네요. 시간은 아 너무 55분. 어제 술 같은 자제했더니 오늘 컨디션이 그냥 아주 좋네요. 편집한테 집중 엄청 했습니다. 아 진짜 먹고 싶었네요. 아 맥주에다가 한잔. 아휴 이제 오디오 드라마 그거 편집해야 돼. 오라리씨 그거 본다고 하고 저 뭐야 여러분들 다른 저 제가 또 궁금해하는 유튜버분들이 많거든요. 어떤 채널에 대해서 궁금 하거든요. 유튜브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면서 다른 분의 영상을 보면 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 또 이 부분이 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. 뭐 댓글 달면서.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유튜브에 감사함을 표합니다. 그 유튜버가 제가 시작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유튜브 파이팅. 제 생각에는 안 했으면 뭐 지금도 이제 6개월째잖아요. 뭐 잠만 퍼즐로 자거나 심야근무하고 그 다음에 안 하기로 했던 것도 그런 거 앉아서 모니터 보고 하루 종일 보고 앉았겠지 그랬죠. 그리고 한 몇 년 해보니까 몸이 춥나요? 춥? 뭐 뭘 했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.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유튜브가 더 낫다. 아휴 56분 조금 늦긴 하는데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명료해지네요.
예, 저기 또 고갯길이 보이네요. 저런 고갯길을 넘을 때 힘든데 농구나면 어떤지 아세요? 아, 확 트인 장소가 나오는 거죠. 지금도 제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그 유튜브 채널도 제가 지금 한 10월 20일 날 했으니까 1월 20일, 2월 20일, 3월 20일, 4월 20일, 5월 20일, 네, 5월 20일 5개월째 가는. 근데 이 4월 22일이 저의 고비였어요. 그러니까 정체가 되더라고요. 이제 늘긴 느는데 더블로 이게 구독자가,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나 이런 건 뭐 900% 넘게 올랐는데,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걸 계속 시도를 하다가 저런 고갯길이었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이 고갯길을 어떻게 넘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판단해서 그걸 시도했더니 금방 100만 될 것 같습니다. 조회수는. 그리고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고.
아이고 힘들다.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자기가 감내할 수가 있어야지 극복이 되는 거고, 감내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. 버려라. 아주 그냥 행복해진다.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그런 정리를 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어요. 왜냐면 사는 데 있어서 막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. 근데 이게 역지사지라는 게 다 배우는 거예요. 고등학교는 중학교도 한 마음 들어봐요. 근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. 조형병 선생님인가? 남한테 하기 싫은 건, 아니, 그러니까 자기가 남한테 그런 걸 당하는 걸 싫어하면, 너도 하면 안 된다. 그게 역지사지. 남의 그런 사건 안 나요. 왜냐면, 누가 뭐 이렇게 막 심한 그것도 있잖아요. 사람 인자가 이제 손가락이 두 가지가 맞대어 있잖아요. 그래서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. 제가 또 친구랑 그럴 수도 있어요. 제가 같이 이제. 그렇긴 한데, 그거는 뭐냐? 역지사지로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제가 고객센터 지금 당연히 지금 3년 됐는데, 고객들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요. 꼭 고객이 뭐 시발로 막 개, 막 소, 개, 말, 돼지 막 동물농장 찾잖아요. 이 새끼가 왜 그러지? 이런 속으로. 내가 고객이면 얘가. 근데 저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하면 엄청 고맙다고 하고, 친절하고, 진짜 친절하다고. 그러니까 뭐냐면,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리가 돼. 스트레스 안 받아. 상담 일하면. 아,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. 그러면 그냥 물뱉듯이 그냥 살았어요. 나한테 막 뭐 욕조거리 하고, 뭐, 너 죽여버, 너 와서 너 자 죽여버리겠다, 막 이런 애도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, 그때. 아, 얘는 전화를 해서 다행이다. 얘 주위에. 내가 얘가 친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. 그리고 이 불쌍하다. 이거 정신병 가야 된다. 막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거든. 그러면 내가 화내면, 내가 상담사인데, 그리고 고객이랑 싸워봐요. 그럼 나만, 내가 다치는 거거든요.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, 그냥. 오, 이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구나. 와서 막 죽여버린대요, 막 상담사를. 얼마나 불쌍하던지. 예전 같으면 화났겠죠. 제가 뭐 20, 30대 고객센터 다녔으면. 아, 맞다. 대학교 졸업할 때 한 번, 그러니까 졸업하고 이제 잠깐 다닌 적 있네요. 삼성화재. 비행기부터. 와, 그때 너무 어리니까 그냥 욕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 존재감에 대한 걸 막 세우지 않고 그랬을 때. 그냥 그 업무에, 그냥 그때는 좀 그랬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3G 개발 그 프로그래밍 쪽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그만뒀죠. 한 달인가 한 달 반 다니고. 와, 삼성화재 진짜 장난인다. 업무 하면 콕 고객센터 쉬면. 그리고 계속 욕이에요. 그때는 또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 그러는데 입법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2019년도 때, 그러니까 고객센터를 그때 가게 된 것도 법적으로 제정돼서. 근데 지금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. 그건 또 안타깝긴 한데, 저 실무적인 고객센터들은 다 정비되어 있거든요. 욕설하면 끊게되어 있고. 예,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. 근데 뭐 이번에 뭐 정비가 된다고 하고 뭐 있다고 하시니까.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스트레스 어느 정도 필요하고. 34분, 35분 이렇게 나누. 자, 오늘은 뭘 하냐? 하루 종일 29초까지 편집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다 다듬어야죠. 선생님도 다 촬영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잠깐 제 영상 분류를 저번주에 해봤거든요. 엄청 못 찍었어요. 아, 제가 또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, 그냥 이은정 선생님 찍은 거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, 뭐, 그건 어쩔 수 없고. 내용이 중요하죠. 그걸 어떻게 변경해가지고 영상에서 내가 풀어내야 될지. 그게 제일 과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팩스되면 안 되는데. 그게 좀 아쉽네요. 아이고, 점점 늦었네. 걸어오길 잘한 것 같네요. 운동도 되고. 20, 30분 너무 빨리 와가지고, 아니면 지각을 한다고 그래서. 그럼 뭐 버스를 타고 오면서 운동을 안 한다? 평소에도 운동 잘 안 하는데?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왔습니다. 네, 하여튼 오늘도 한번 열심히 편집해볼까요?
제가 올해 들어서 상고 중에 제일 잘 산 게 이거 같습니다. 포켓 3. 너무 좋습니다. 자, 오늘 하여튼 열심히 해보죠. 아, 어제 술 안 먹었습니다. 아, 역시 머리가 막네요. 머리가 막네요. 술 안 먹기 잘했네요. 머리가 그냥 막내 말고 그냥. 아휴. 그리고 이제 늦을까봐 버스 타려다가요. 그냥 걸어왔습니다. 아, 좀 맹적거리다 보니까. 오다도시가, 아니, 오다디시 그게 1기가가 넘네요. 화이딩이. 와. 자, 오늘 도착했습니다. 자, 나이브를, 오, 뭐야. 그 나이브를 킬까 말까 좀 고민이 되네요, 또. 키긴 켜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그 세로형이랑 가로형 얘기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생각해봤거든요. 그것도 준비를 했어요. 뭐냐면 세로형이랑 가로형을 한번 같이 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인입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, 제가 느끼기에. 그래서 이거 좀 선 가져왔습니다, 선. 그 나이브를 한번 켜보고요. 아이고. 아이씨, 뭐야. 아이고. 여기가 선이 뻑뻑해요, 여기 선이. 그래서 이거 지금 커넥터 가져왔거든요. 이게 아마 될 거예요, 여기다 아마. 닦아야겠네, 이렇게. 이렇게 하고. 또 뭐냐면,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하려고. 요 알리에서 샀거든요, 작년에. 요거. 저 헐렁헐렁해서 저번에 한번 했는데, 요게 딱일 것 같아요, 다른 거. 딱, 높이가 딱 되네, 높이가 딱 돼. 보실래요? 높이가 딱 됩니다. 이거, 천 원 주고 샀어요, 1,000원. 자, 그러면. 아, 자꾸 이제 구독자님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데, 마스크, 100만 유튜버 될 때까지 안 벗습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자, 이렇게 했고. 자, 오늘 한번 술을 안 먹었습니다. 술 먹으면 안 됩니다. 어제 자제했습니다. 어제 미식회 형님들 뵙고요. 형님도 술을 안 먹어요. 뭐 저도 뭐 따로 술 먹기 좀 그래서 어제 이제 퇴근하고 오다디시 좀 편집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왔네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언박싱도 좀 찍고 29초까지 오늘 하루 종일 편집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프레임, 그러니까 틀을 좀 잡아놔야 돼요. 그 컷 하던 거라. 그 다음에 그거를 보내드리고 아니면 오디오 작업 좀 해달라고 이메일로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좀 선전적으로 먼저 해드려야지만 좋은 음원들이 찾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행복한 하루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